요즘에 시공권 경쟁, 옛날만 해도 어떤 주요 사업지 들어가려고 하면 매일 그 출혈 경쟁들하고 홍보비, 뒷돈, 리베이트, 그다음 뭐 선물, 뭐 추석 얼마 안 남았을 때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옛날처럼 그 시공사들이 경쟁을 안 해요. 서울에 90% 정도가 수의 계약이거든요. 수의 계약이 뭐냐면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이제 계약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시공사들이 이런 조합들 길들이기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뭐 그런 얘기 외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 수의 계약들이 많이 나타나는 뭐 여러 내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서울의 시공사 선정하는 21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두 곳만 경쟁 입찰이 일어났었는데 그 외에는 9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계약이잖아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뭐 경쟁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경쟁 입찰이 나타나는 그 구조적인 요인이 뭐냐라고 보면 건설 경기가 굉장히 둔화가 됐습니다. 네. 건설 경기가 어떻게 둔화가 되냐면 원자재가 급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원자재가 이제 수입해오는 그런 상황, 그 자재들이 있잖아요. 뭐 철강 뭐 이런 것들도 수입들 하죠. 그 다음에 건축 자재들 뭐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은 뭐 수입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뭐 자체적으로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뭐 수입하는 그 원자재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뭐 원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가격 급등이 일어났죠. 결국 가격이 오르면 뭐냐, 그 가격을 가지고 시공하는 업체 안에는 역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인건비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 상승된 인건비도 역시 수입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영향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수익도 떨어지고 비용들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경쟁할 필요가 뭐 있냐. 지금도 남는 거 없는데 그 경쟁 과정 안에서 지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금 조달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지금 가게들의 대출 조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업의 주체들도 지금 압박감들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대규모 사업들 보면 자금 조달하는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에요. 그런 비용들이 발생됐다라는 거는 어떤 뭐 금융기관에서도 그 뭐 대출을 좀 강화를 한다든지 금리를 높인다든지 뭐 이러면서 자금 조달도 어려워졌어요. 금융비 올라갔죠. 인건비 올라갔죠. 그 다음에 원자재가 올라갔다라는 건 사업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중소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대형 프로젝트에 아예 참여도 어렵기 때문에 뭐 입찰도 기대를 해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역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있다는 건 건설사 입장에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경쟁 입찰보다도 안정적인 수의 계약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에 대한 그 리스크들이 커지는 거에 대한 그 출혈 경쟁을 회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 입찰 그 활성화 하게 되면 건설사들이 뭐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하지 않다, 않는다. 그리고 마진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는 좀 불필요한 그 리스크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에서 만약에 졌다라고 하면 매몰 비용 발생되잖아요. 그 매몰 비용들이 뭐 한 사업장이 아니라 뭐 10개, 20개 사업장들에서 발생된다라면은 거기서 이제 소위 없어지는 그 돈과 같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업지 요즘에 대규모 사업지 같은 경우는 진행이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부분 있죠.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거로 예전에 임했던 시장 안에서 이제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성향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수요가 변했죠. 지금 주택 수요가 어떻게 변했냐면 강남 같은 뭐 주요 핵심지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수요세가 있긴 하지만 외곽,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지방 뭐 이런 것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뭐 재건축 단지나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분양 물량들이 그 지방권에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도 많이 되거든요. 서울의 강남권 주요 사업지에서 정비 사업에서 미분양이 발생된다는 것은 어려운데, 지방권에서는 정비 사업인데도 미분양들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과 그 서울 수도권의 그 시장의 그 차별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 입찰을 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서울 안에서도 보면 경쟁 입찰한 단지들이 어디냐. 뭐 이제 여의도 한양 아파트, 개포 한신, 뭐 여기서 이제 경쟁 입찰을 했는데, 했죠. 근데 송파도 수의 계약이고, 그다음에 가락동, 강남구 개포 5단지 같은 경우도 뭐 수의 계약입니다. 그다음 송파구 마천 상구역 뭐 이제 수의 계약, 사만 가락 동작 5구역 뭐 서울 가재역 여기도 다 수의 계약. 신반포 2차는 뭐 아예 단독 입찰 뭐한두번 정도 이제 경쟁을 하는데, 여기 이제 뭐그 방배 7구역 입찰이 아예 없고, 반포 3호 가든맨션 5차도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수의 계약들이 발생이 되면은 어떤 그 일들이 생겨나냐면, 조합들에 대한 그 협상력이 약화되거든요. 그럼 이 협상력이 약화된다라는 거는 공사비 그 인상이 불보듯 뻔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시공사들이 사업권을 해서 공사비 낮추고 혜택들 주잖아요. 뭐 어떤 뭐 이주비라든지 뭐 설계 특화라든지 금융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수의 계약에서는 그런 경쟁 요소가 없어진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도 이런 뭐 경쟁 입찰을 통해서 좋은 그 설계를 통하고 좀 저렴하게 그 추가 분담금을 내면서 공사비를 좀 줄여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주거 환경이나 뭐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를 해볼 텐데, 선택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하는 그 설계, 그러니까 기대 이하의 그런 설계나 공사 진행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수의 계약들이 일어나는 것들 문제가 되겠죠. 수의 계약 많아지면은 시공사 선정 기간이 오래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대한 그 지연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시공사에서도 자금 제대로 마련 못하면 중도에 공사가 중단이 된다든지 지연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경쟁 입찰을 통해서 뭐, 그, 좋은 설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방향과 다르게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품질 디자인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완성되고 나면 주택 가격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합들에서는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뭐, 강남 같은 곳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뭐 수의 계약들이 막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 공사비 상승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그 분양가 상승도 여러분들 잘 활용 그 움직임도 잘 포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곽하고 지방권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잘 일어나지 않고 공급도 축소가 되고 주거에 대한 질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 수익성들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경쟁 입찰 더안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돈들, 지금도 건설사들 힘들고, 뭐 매출도 축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혈되면서 매출도 줄고, 그 사업도 어려워졌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지출을 한다라는 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수익성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설 산업 전체로, 이제 조금 악영향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조금 뭐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유연한 생각,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지원이라든지 보조금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건설사 자금 조달 어렵기 때문에 장기 저리 대출 뭐 이런 쪽을 했다든지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을 해줘야지 자금 여력들이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건설사들이 다시 경쟁 입찰을 할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 입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 2회 이제 유찰이 되게 되면은 경쟁 입찰을 통해서 뭐 강제하려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구조를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2회 유찰되면 수의 계약 가능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계약에 대한 그 증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사업에 대한 리스크 회피, 그다음 자금난, 그다음 시장 수요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상황들이 연출이 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주택 공급에 대한 지연도 발생되고요. 주택에 대한 그 품질 저하 뭐 이런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자금 지원이나 금융 지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을 해서 뭐 시공사를 돕자라는 것보다도 주택 공급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거죠. 뭐 제가 여기 뭐 시공사한테 뭐 도움받는 거뭐 전혀 없습니다. 근데 주택 공급을 해줘야지 우리 그뭐 채널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나 뭐 수요자들 뭐 이런 분들이 내집 마련도 좀 쉽고 그리고 그런 뭐 투자에서도 뭐 좋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잘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